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뭔가 느껴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는 귀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보지도 느껴지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마음이 무뎌져 있고 민감하지 못해져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려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향하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과 죽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퍼져가는 코비드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살펴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석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오늘 매일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룟 유다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지옥 갔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귀라고 예수님께 직접 마귀했는데 마귀를 천국에 데려갈 이유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도 뭔 상관이야. 본인이 천국 가기를 바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은요,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꿈꾸죠. 이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해볼까? 네. 또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비전을 갖고 꿈도 꿔보고 막 달려가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꿈꿔왔던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올 때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참 많은 꿈을 꿨던 사람인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하고 많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만 정말 정확한 확신이 들지 아니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많은 노력과 또 그만한 아픔과 그 문제를 내가 철저히 극복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결단이 없이는 무엇 하나를 이뤄나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와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맺혀지는 열매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 안에 맺는 그 열매는 각자 다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 인격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작용하는가에 따라 달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원인을 하나님 앞에 자꾸 돌려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뭐 먹을 따먹으려고 할 때 막지 마라 이렇게 막았어야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인격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인격적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도 맺으셨고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도 물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민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신의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달라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믿음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요구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나 라고 하는 뭔가의 가치관과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교회를 한 3년 다녀줬으면 됐어. 네. 뭐 5년 다녀줬으면 됐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실까요? 아예 내가 3년 다녔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준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그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각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생기겠지. 살아가다 보면 안 생깁니다. 인격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성전의 뜰만 받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픈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초청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를, 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다고 한 핑계를 대고 떠나갑니다. 여기서 60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에서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여자들만 5,000명, 아니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 남자 다 합쳐가지고 한 만 명 정도가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막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버넘에 가셨을 거다 생각해서 배도 구입을 해가지고서는 가버넘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정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그리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 말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표현은 한국 기역 성경에는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원래 이 속뜻은 너희들이 불편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불편하니?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몰려온 제자 그 사람들, 자기를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오고 정말 오병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는 막 경험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가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따라왔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음료다.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양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에서 좀 더 나아져가고 정말 이 억압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진정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는 현실적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는데, 하늘 얘기하고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나를 먹으라라까지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아신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너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안 맞는 거구나, 불편해하는 거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몰려온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할 때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남은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정말 그것이 내 가운데 불편함으로 와 닿는지, 아니면 정말 그것을 따라가려고 막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의도, 하나님의 참된 사명, 분명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 현실 속에서 하나도 적용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팬이냐 제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팬은 나에게 만족을 줄 때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말을 듣고 나서는 뭐합니까?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따르지 않더라, 다시 오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약장수 막 사람들 모아놓고 하잖아요. 막 신나서 막 가봤더니 야 아니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제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어지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자기 12명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답하는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져서 남은 우리들의 삶이 그저 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68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당신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 이야기 나오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떡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떡. 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세워진 지명인데 베들레헴.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는 생명이 있는 곳인데 기근이 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의 땅으로 가버리죠. 거기에서 아들도 있고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려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해라, 이 기도를 빠지지 말고 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우리 살아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참된 제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믿음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믿기를 원하죠. 하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수많은 의심도 하고 수많은 나름대로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고 답득하려고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자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납득만 갖고 그 이해를만 가지고 붙잡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지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믿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미국의 최연소 하버드 교수가 한국 사람입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상담 교수인 조세핀 김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부모님은 목회자였습니다. 미국의 목회 이민자를 위해서 사역하러 가셔서 미국에 개척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이 힘들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미국에서 개척하시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뭔 이 말도 통하지 않은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축복하지 않냐? 이 자녀들은 그 축복을 항상 돈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눈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근데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축복하지 않느냐? 한 번은 그의 아들이 그의 이제 어머니인 주교자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돈 좀 주십시오. 급하게 쓸 때가 이제 돈 좀 주십시오. 그때는 아들아 미안하다 돈이 없다. 내가 적금을 든 거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교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할 날이 올 거다. 우리는 지금 축복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맺어주실 거야. 항상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의 근원자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베푸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몫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62절과 6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속사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가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승천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승천의 사건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위대한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때 살리는 것이 영이다 할 때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이 바라봤던 소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실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 다시 살릴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이 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살고자 원하는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성령을 통해서 늘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진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생각나시거든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
예수님을 대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분들 있게 해달라고, 또 성령을 통해서 바른 소명과 또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는 역사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